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런데 진전혀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페인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즉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아, 참 옛날 생각나네요. 벌써 5년이 넘었네요. 5년 전인데 저도 프로포즈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결혼식 날 제 마음이 담긴 편지를 한 통 읽어줬는데 아내가 이걸로 프로포즈 삼겠다고. 그게 전부여서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팬들 안녕하세요, 미나예요. 아니 근데 지난주 왜 안 나왔어요? 지난주 안 나오셔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사전 양해를 구하고 좀 다녀왔습니다. 저도. 요즘엔 양해를 구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절대 기권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사 쓰지 말아요. 사실과 상관없이 욕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진짜 속상해. 오늘 주제가 프로포즈예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좀 로맨틱하신 거죠? 에이요. 네. 뭐 아내분 여전히 많이 처음처럼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죠. 최근에 나눈 대화가 이제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혹시 혼후 순결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킬 건 지켜야죠 또.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프로포즈를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받는 것보다. 정말 씩씩하고 되게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뉴페인들의 실제 프로포즈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네네.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해줄 말이 없어. 아, 일단 마음 네. 고맙게 받을게요. 감사해요. 힘내시고요. 그래요. 자, 서울 곳곳에 물품 보관함에 미션을 숨겨두고 최종 단계에서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이런데 노력 많이 하셨다,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죠? 팬분들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럼 마지막 사연 한번 볼까요? 자. 개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살아보니 받아야 했는데. 이게 안 받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죠. 일단은 받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뭐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일단 해봐. 나중에 또 모르니까. 추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저리 치워주세요. 오늘의 한마디. 말 한마디에 50년 간다. 이 프로포즈를 두고 누군가는 허례 허식이다.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프로포즈의 형식도 선물의 크기도 아닌 나와 결혼해 줄래? 이 한마디의 무게를 아는다. 진지하고 신중한 고민을 담은 그런 프로포즈가 진정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선배 그때 프로포즈 네. 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울었지. 부인분이? 내가. 부인분은요? 내 눈물 닦아줬지. 그게 왜?